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이 약초 여름에 생즙을 한 사발씩 마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잎만 보셔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식물이 꿀풀과의 두해살이풀 잉모초입니다. 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쑥하고는 종이 다른 꿀풀과 식물입니다. 그러나 쑥처럼 쓴맛이 강력합니다. 산모에게 좋아서 잉모초라 하고요. 눈을 밝게 하는 풀이라 하여 잉명초라고도 부릅니다. 이 약초는 전통적으로 써온 것처럼 부인과 질환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약초고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기력이 딸리고 어지럽고 밥을 못 먹고 눈이 침침할 때 생즙을 내 마시면 바로 기운을 차리게 되는 뛰어난 약초입니다. 이 약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잎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요. 줄기는 고추서고요. 줄기는 사각입니다. 잎은 이렇게 마주나고요. 털은 잘안 보이는데 아주 짧은 털이 있습니다. 이 잉모초는 상당히 쓰고요. 방향성 향기가 있습니다. 이 약초는 전국의 들에 흔히 자라고요. 약재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약재명이 잉모초 또는 충이라고 해서 지상불을 약재로 쓰고 씨앗을 충이자라고 해서 역시 약재로 씁니다. 약재로서 맛은 맵고 쓰며 약한 찬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약효가 간과 심장, 비장, 신장의 경락에 작용하는 약초로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 바로 생즙을 내어서 먹기가 제일 좋을 때이고요. 약재로는 보통 7, 8월에 꽃이 필 무렵에 채취해서 말려서 씁니다. 네, 이 잉모초는 약효가 광범위하고 뛰어나서 추출물이 혈관질환 예방 조성물 특허를 받은 약초고요. 중국에서는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환원단을 만드는 약초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약초는 부인과 질환에 늘상 쓰는 약물입니다. 자궁 수축작용이 있고요. 월경 가다, 산후출혈, 월경통과 월경불순, 산후의 복통, 부종, 산후허약증, 대하증의 효능이 있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어혈을 풀어줍니다. 냉증을 개선해주고 자궁 건강에 좋아서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임신이 잘안될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 더위에 기력이 저하되고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촉진하고 활력을 돌게 합니다. 만성 피로증이나 폭염에 땀을 많이 흘려서 어지럽고 소화가 잘안 되며 설사를 할때 생즙을 내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고혈압을 개선하고요. 피가 뭉치는 어혈을 풀어줘서 폐혈관에 쌓이는 혈전을 막고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 혈관성 질환에 탁월합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도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소변이 잘 나오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부종을 내리고 급성사구체 신염 등 신장질환, 방광이 냉하고 튼튼하지 못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이 잉모초는 또한 눈 건강과 안구 보호에 뛰어난 약초입니다. 혼탁해진 각막을 깨끗이 해주고 시력이 좋아지며 눈이 자주 충혈될 때도 좋습니다. 특히 잉모초 열매째 같이 달여 마시면 눈 건강과 시력 개선에 탁월합니다. 네,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관련 암종에 항암 작용이 있고요. 가려움증, 습진, 종기 등 피부 질환을 개선해 줍니다. 갑상선 질환, 냉증, 신경쇠약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약초 이용 방법은 지금부터 한여름에 이 익모초 전초를 즙을 내어 마시는데요. 쓴맛이 강해서 기호에 따라서 꿀등을 첨가해 먹어도 좋습니다. 7, 8월에 꽃이 필 무렵 지상불을 베어 말려서 약재로 쓰는데요. 각종 질환에 하루 기준 말린 약재를 15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여성에게 좋은 약초이나 임산부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임산부에게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후에는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오늘은 약효가 광범위하고 탁월한 익모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